경찰이 30여 년전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춘재의 채모를 수거해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춘재는 수사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용의자의 채모였습니다. 8차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채모가 발견되자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사는 모든 남성의 채모를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경찰은 형사들이 채모를 받으러 집집마다 돌아다녔다며 이춘재의 집이 있던 마을도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그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저도 채모를 뽑아줬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채모를 다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까지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춘재 역시 채모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8차 사건은 모방범의 소행이었고 채모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이춘재는 자연스레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춘재의 신발 크기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다르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채모 분석을 통해 경찰은 10달 만에 모방범을 잡았지만 이춘재는 수사망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